일단은 제가 모바일 게임 방송을 포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바일 게임 방송을 정확히 한 1년은 아닌데, 띄엄띄엄 해가지고 그러는데, 한 6개월 이상은 어쨌든 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꾸 영상 보면서 저도 찾아가 볼 정도로, 그때 진짜 방송을 좀 무라일체로 했던 것 같은데, 방송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집에서 예전에 이사정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을 하다가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쉬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대화 상대가 조금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근데 그거를 게임에서 찾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토크온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토크온에 가면은 뭐알알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가면은 배척하거나 뭐 욕하시는 분들, 뭐 부모님 안 보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진짜 인생 최하층민들이 오는 곳이구나, 정말 인생 나락가신 분들이 오는 곳이구나 생각해가지고 토크온을 조금 접어야겠다 생각하고서 뭐할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제가 또 예전에 배운 게또 배운 거라고 어릴 때부터 리니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리니지 그때 PC 리니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똘끼얼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때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PC 게임 할 때랑 지금의 이런 모바일 게임 시작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뭐가 다르냐? 일단은 그때는 정말 좀 현질 컨텐츠가 있다고 해도 고작해야 그 반지? 손가락에 거는 그 반지 있잖아요. 반지나 뭐 푸기 같은 그런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똘끼 100% 성태형한테도 막 원정너시 같은 거한 번씩 맡기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용돈 조금씩 쌈짓돈 모아가지고 막 5만원어치, 10만원어치 이렇게 모았었는데 그렇게만 해도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자금의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현질 컨텐츠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한도를 조금 벗어난다. 조금 괜찮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한 100에서 200만원? 많이 쓰면은 정말 300만원, 500만원 이것도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그 정도 선에서 좀놀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임을 나중에 접게 되더라도 그 계정이라든지 아이템을 팔게 되면은 뭐 다는 아니라도 일부는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어요. 근데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초기 자본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을 전부 다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랑 조금 비슷한 처지인 분들. 제가 사실 모바일 게임을 접게 된 이유도 모바일 게임 방송을 접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일단 자금, 돈이 너무 없다. 제가 원래 진짜 모으고 모아가지고 딱 그냥 2,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계정을 좀 저렴하게 한 100만 원대 사가지고 나중에 좀 천천히 정리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뭐 게임 내에서 그 보스탐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은 좀 진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게임들, 오래가는 게임들 보면은 보스를 잡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빨간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빨간템, 뭐 전설템, 신화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은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돈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시간을 쓰는 거고. 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돈 많으신 분들은 돈을 써요. 돈을 써가지고 이 게임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남들이 그 시간 저처럼 진짜 할짓 없는 백수 나부랭이들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할때 그분들은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강해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하더라도 결국에는 돈 많으신 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스타팅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되게 좀 저렴했었는데 지금 뭐주 단위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도 너무 많고 뭐또 도감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바일 게임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몬스터 도감이다, 뭐 컬렉션이다 해가지고 뽑기라든지 변신 뽑기, 그리고 뭐 인형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진짜 팩 같은 거 뽑고 이러다 보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그나마 조금 돈을 아끼려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계정을 들고서 사오는 게 차라리 낫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나마 조금 절약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현질도 많고
그리고 이게 혼자서 즐기면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초반에 운이 너무 좋게도 제가 이 채널이 원래는 그 6만 넘은 조회수가 나온 그 제가 저희 친누나 결혼식 때 노래 불러준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구독자가 350이 찍혀있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독자도 있는데 제가 뭐이 채널을 가지고 음악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그냥 내버려 뒀다 방치가 됐던 그런 계정인데 이 계정에다가 제가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게임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방송 시작한 이유가 우리 혈원들, 길드원들이랑 디스코드라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토큰 같은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말이 많거든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때는 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많이 외롭다 보니까 말을 많이 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잘안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좀 시끄럽다고 하고 조금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밖에 좀 개짖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동네가 좀 시골 동네라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방송을 시작을 한 이유가 시끄럽다고 해서 혼자 조금 방송하면서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시청자 뭐 5명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좀말입좀 풀다가 혼자서 한 두세 시간 제 얘기 들어주실 만한 분들이라도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하다 와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운이 좋게도 막한 10명, 20명 차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말이 많다 보니까 다른 그 똘사단 방송 보시는 분들 채널에서도 계속 목소리가 한두 번씩이라도 나가거든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나마 이게 한 10분의 1로 나왔었어요, 원래는. 왜 10분의 1이냐? 채널이 나눠져 있거든요, 디스코드 채널에. 일반 혈원들이 들어가 있는 채널, 그리고 방송인들 채널이 남겨 있다 보니까 그나마 덜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고통스러워 하셨을 당시 그 혈원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를 그나마 좀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너무 좋았었는데, 결론은 방송, 게임은 했지만 마지막에 방송을 못 켰던 이유는 바로 이 과금 요소들이라든지 여유 부분.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돈은 있는데 일을 너무 잘 되세요. 좀 여유가 있는 자산가신데 시간은 많이 없어. 하루에 고작 해 게임 한두 시간 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안 되니까 부주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방송하셔도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좀 인맥이 너무 좋아요. 뭐 진짜 잘 나가시는 게임 유튜버, 모바일 게임 유튜버 분들을 인맥으로 안다든지, 뭐 가족분이라든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진짜 딱히 신뢰가 없어도 혈연 관계라든지 게임을 통해서 또 인맥을 쌓는 것도 가능해요. 뭐 이렇게 처음에 자기 아이디로 하다가 조금 캐릭터는 좀내 캐릭터 안 좋은데 컨트롤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부주로 삼을만 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픽업을 해가겠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인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2년, 3년을 같이 다른 게임, 모바일 게임이 신작이 나오면은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 했다가 저 게임 했다가 소재가 좀 떨어지면은 새로운 것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 본주분들이 허락을 해준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것도 제가 부주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리니지 M 할 때도 부주를 해봤었는데 본주들이 좀 버려놓은 그런 계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게 되시면은 혼자서 또 네가 방송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다 알아서 아이템 채우고 뭐 기본 패키지라도 해서 너가 하고 싶으면 컨텐츠 어느 정도 해.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하냐. 제일 좋은 거는 좀 유명하신 방송하시는 분들의 캐릭터를 하면은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의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봐주는 게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그 방송을 봐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주가 훨씬 더뭐 게임을 잘한다든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했던 그럼 부주하는 친구들 방송을 예전부터 봤을 때뭐 리니지 W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리니지 M도 그러고 제가 다른 모바일 게임들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뭐 에오스 레드라든지 요즘에 다시 떡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런 분들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료 광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게임 유튜버인데 모바일 게임 쪽이 아니야. 그냥 나는 뭐 PC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진행을 해요. 근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고 기본 팬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PC 게임을 하시는 뭐 태산군주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PC를 하다가 갑자기 모바일 리니지 W 쪽으로 왔다. 광고를 받아서. 이런 분들 해도 됩니다.
왜냐면 리니지라는 거에 대해서 뭐 PC랑 모바일에 어느 정도 갭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연관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방송을 했을 때 진짜 이거는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정말 예쁜 여자분이에요. 근데 게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 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쁜 게 다거든요. 이 유튜브 시장에서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일단 썸네일에서 이쁘면은 남자분들이 클릭을 굉장히 클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 그리고 또 보시면서 실시간 방송의 장점 중 하나가 이뭐 수익 창출 되시는 분들은 슈퍼챗이라든지 그리고 투네이션이나 기타 뭐 후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시면은 뭐너 이거 해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스럽게 인맥이 없더라도 뭐이 친구 좀 이쁜데 해서 조금 물속 기질이 있는 그런 본주분들이 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후원도 해주면서 내 캐릭터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걸 봤어요. 이번에 리니지 W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 당시에 억울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 게, 나는 게임을 진짜 2, 3년 같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유가 되시는 분이 나중에 캐릭터를 맡기시는데, 여자분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뽑을 때.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냥 뭐 유튜브 구독자나 뭐 다른 인터넷 방송 쪽에도 좀 유명하신 분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아픈 추억이긴 해요. 리니지 W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좋은 캐릭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제가 아무래도 같이 했던 함께한 시간들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더라고요. 물론 게임을 더 잘하고 뭐 혈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순위가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사실 제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긴 한데 그때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구독자가 좀 늘다가 제가 좀 가끔 징징을 좀 많이 대다 보니까 그때 좀아얘 오늘도 징징대는구나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구독자가 제가 초반에 그 데리고 했던 350명 구독자 음악 구독자분들 전부 다그 김희재님 팬분들이었거든요. 팬분들이 찍어주셨었는데 그분들도 떠나갔는데도 한 1500명가량을 정말 첫날에 왕 해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그때 감사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 시청자가 구독자분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1000명이라도 남아 계시는 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컨텐츠 보면은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리면 분명히 추천 영상이 뜰 때도 뜰 텐데도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도 모바일 게임을 사실 방송을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진짜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것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을 처음에 한달 정도 했을 때 수익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한 30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늘어나겠지가 아니라 더 줄더라고요. 한 달에 뭐 5만 원벌 때도 있고요. 10만 원벌 때도 있었어요. 후원 다 통틀어가지고.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밥도 진짜 뭐 하루에 세끼 먹을 거한끼 먹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했었는데 제가 배가 고프니까 텐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캐릭터만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좀저 자체도 재미가 없어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사람들을 조금 웃겨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 자체가 텐션도 떨어지고 웃음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제 방송을 모니터링 했을 때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 진짜 어떻게든 해보려고 주말에 제가 방송 안할 때는 막 진짜 일당도 뛰고 막 공장 알바도 해보고 이것저것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버티면서 했는데 점점점점 개월 수가 올라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고 나왔는데 몸이 고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30분 1시간 단위로 할 수는 있는데 기대치를 제가 충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이 직장은 바쁜데 시간은 없고 짧게 짧게 취미로 방송하고 싶다 이러면은 기본 자금력이 어느 정도 되고 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방송하셔도 취미로 하시면 나쁘지 않죠. 그게 아니면은 인건 지인분들 많거나 혈연 관계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인맥으로 부주하시는 분들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바일 게임이 아니어도 다른 게임 방송이나 기타 방송들로 인해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라면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도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고, 뭐 광고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게뭐 구독자가 저랑 비슷한데 광고 받으셔가지고 활동하시는 여자분들도 봤거든요. 시청자가 많지도 않은데도 오시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면은 일단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료 광고 컨텐츠 비용이라든지 또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홍보도 해주면서 돈도 벌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거기에 대해서 받은 돈을 전부 다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몇 분들이 있잖아요. 그 원제님이라고 있는데 저랑 동갑이신데 그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 받은 거를 막 돈을 게임에 굉장히 많이 써. 근데 그게 광고가 끝났는데도 끝까지 막 혈안무들이랑 같이 하고, 물론 혈안무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저도 팬으로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누굴 걱정하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유가 되는 분들만 하셔라. 그리고 인맥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모바일 게임이 장점 중 하나가 광고가 또 영상에 대한 모바일 게임 광고료가 많이 붙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면은 유튜브 그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안에 모바일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PC로도 갈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광고료가 있는데 그 광고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뭐이 광고료라는 것 자체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모바일 게임 쪽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막 50만 유튜버보다 구독자 5만 명인데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에 대한 광고료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게임 방송, 게임 관련된 광고를 많이 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랑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해요. 그냥 방송이랑 생존이랑 겹치게 되면은 점점 조급해진다. 그리고 수익이 보이잖아요. 오늘 방송 끝났는데 얼마 벌었지? 한달 지났는데 얼마 벌었지? 적어도 제가 뭐 50만 원은 벌어야지 그래도 밥도 먹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서 밥을 먹고서도 내가 휴대폰비도 내고 기본 전기세도 내고 할 자금이 남겠구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조급해지고 조급해진 사람은 즐길 수가 없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즐기는 사람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고 내가 좀 여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얘기를 정말 재밌게 잘하시거나 특출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씨, 모바일 게임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은 비추드려요. 차라리 그 직장 끝나시고 나서 집에 오셔서 7시나 8시쯤에 조금 시간 여유 되셔가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장담드릴 건데 시청자가 분명히 얼마 안올 거예요. 5명이야? 시청자 3명인데 그중 저도 시청자 마지막에 2명이었는데 한 명이 제 휴대폰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죠. 저는 텐션이 떨어져요. 얘기하다가 한두 사람이 들어줘요. 옛날에 보시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던 게 얘기를 해. 근데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못 하잖아요. 과금 컨텐츠나 이런 걸못 하게 되면은 소재도 떨어지니까 딴 방송도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고 계속 말 걸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나중에는 딴 방송도 못 보고 대답은 해줘야겠고 점점 그 악순환이 진짜 반복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모바일 게임 방송, 리니지 W 방송에서 똘사단 팬분들과 같이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제가 여유만 조금 됐으면은 조금 더 함께하고 싶었고 다음에 지금 아바타라 컨텐츠 너무 랑츠 친구랑 성태형이랑 다 사도도 그러고 다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방송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여유가 되면은 함께 하고 싶지만은 지금은 그냥 시청자로서 볼 거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는 접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들 많이 해보고 조금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구독을 유지해주셨던 1000명의 용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아 이거 차라리 올리지 말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 근황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옛날 감성이긴 한데 이쪽 아래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올리는데 댓글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구독자만 빠지는 것만 보이니까 조금 힘이 안 나더라고요. 저한테 좀 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후원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댓글 한 번이라도 뭐잘 지내고 있네 응원할게 뭐 이런 글이라도 남겨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